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성경 기적설교 95일째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서 4장 11절에 하물며 이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합니다. 그 백성들이 회개하면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백성들이 악한 백성들이라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서 외칩니다. 그때 왕부터 시작해서 온 나라 백성이 가축까지도 금식하며 회개했기도 합니다. 이때 이 요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킬까 안 시킬까 언덕 위에 가서 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번은 대머리였던 것 같습니다. 햇빛이 강력하게 내리칠 때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박넝쿨이 하나가 크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그 잎이 그늘져서 그걸 그늘 삼았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 벌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또 태양빛에 불평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찌하여 박넝쿨을 그렇게 아끼면서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것 때문에 네가 성나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라고 그렇게 어리석은 답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박넝쿨 하나도 아꼈거든 하물며 이 성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고 가축들도 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들도 이 대구도 성에 또 나가서 대한민국에 또 나가서 북한 세계 여러 곳에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이 아끼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을 전하면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들을 아끼시고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회개케 하여 그들도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